지난 18일 첫 방송된 JTBC 드라마 설강화는 방송 전부터 문제작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3월 유출된 시놉시스와 인물 소개 속 운동권 학생인 줄 알았던 남자 주인공이 알고 보니 난파무장 간첩이었고, 여자 주인공의 조력자로 대쪽 같은 성격의 안기부 직원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이에 제작진은 억측이라고 강력하게 부인했고, 제작 발표회에서 연출을 맡은 조현탁 감독은 문구 몇 개가 유출되고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조합을 이뤄 받아들이기 힘든 말들이 퍼지고 기정사실로 되고 기사화됐다며 억울하다는 태도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제작진의 자신감과 다르게 설강화 논란은 방송 후 더욱 거세졌습니다. 은영노는 간첩인 임소호를 보고 첫눈에 사랑에 빠지고 운동권으로 오인해 구해줬습니다. 자신의 오빠가 데모하다 잡혀간 기억이 있기 때문이죠. 이어 호수여대에 몰래 숨어들어온 임수호를 숨겨주고 지극정성으로 치료했습니다. 임수호가 북한과 접선하기 위해 들어야 하는 라디오 배터리도 손수 구해주고 말입니다. 그 시절 근거 없이 간첩으로 몰려 고문당하고 사망한 운동권 피해자들이 분명히 존재하기에 이런 내용은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고작 간첩이 운동권 행세를 했다는 설정으로 역사 왜곡까지 운운하는 건 과하다고 말합니다. 과거 수많은 간첩 소재의 영화가 있었다고, 그러나 과거에는 용인됐기에 현재도 용인해야 할까요? 세계 시장에서 한국 드라마의 위상이 커진 만큼 한국의 역사 문화 등이 왜곡된 방식으로 인식될 소지를 없애야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에 대중들은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영 폐지를 요청한 국민청원은 20일 오전 6시 기준 23만 명을 돌파했고, 드라마 제작 지원에 참여한 기업들에 대한 불매 운동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설강화 광고 협찬사들은 줄줄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설강화는 남자 주인공을 진짜 간첩으로 설정해놓고 로맨스 드라마를 찍는다는 설정부터가 오류였죠. 그렇기에 논란이 불거지고 첫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7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변한 게 없는 겁니다. 이들이 결국 선택한 건귀 막고 입 닫고 밀고 나가는 것. 방송을 보면 알 거라던 설강화의 오만함이 대중의 분노를 키웠습니다.